안녕하세요. 세무사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라는 것은요, 납세자에게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전 권리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를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과세 내용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또는 감사의 결과로서 그리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과세 예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를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과세 예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세가 실지 조사에 따른 파생 자료로 인한 과세인지 또는 단순히 과세 자료 조회에 따른 과세인지 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과세 예고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과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속 연도, 그리고 세목, 그리고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에서 보시는 것은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이라는 과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누락 자료로 인한 과세 예고 통지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정할 내용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과세 예고 얼마의 세액을 우리가 납부하게 될 건지 그것을 예상치로 보시게 되는데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요 정도 세액이 과세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세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고지 세액이 내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안에 소득 금액 변동 명세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개인이나 법인 내 소득 금액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어떤 과세 내용이 변동이 됐을 때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주주나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의 소득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변동 명세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 해당 소득자 또한 소득세나 기타 관련 세목의 과세 내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대처로는요, 일단 이 과세 예고 내용에 인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 과세 내용에 내가 인정을 할것 같다,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기 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세 예고 통지, 내가 이마만큼의 세액을 고지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뒤에 언젠가는 고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언젠가의 시점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하루 계속 붙게 됩니다. 이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경감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시점을 좀 조기로 결정을 해줘라 라고 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요, 과세 예고 통지 내용대로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겠다,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과세 전 적부 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세 관청은 이 과세 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과세 내용이 적절한지 적법한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